필요한 건 무엇이든 만들어 쓰는 남자가 있다. 팔면가는 아니고요. 돈은 뭘로 버세요? 돈 버는 건 다를 거 있습니다. 은퇴 후 더 잘 나가는 이 남자의 정체는 미꾸라지 아빠입니다. 간에도 좋고 여자들이 먹으면 이뻐지고. 미꾸라지로 다시 시작한 인생 2막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걸음을 크지를 못하죠. 바다 위에서 당뇨를 이겨내다. 바다의 국수 풍부한 알갱산 성분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다의 국수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 잠시 후 공개됩니다. 강원도의 기운이 팍팍 건강을 지켜준 산나물의 정체는? 선다. 통풍에 그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붓고 막 떨리고. 식습관을 바꾸게 되면 통풍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산삼, 산삼. 산삼님 맞죠? 와, 이거 봐. 어머! 어머! 자, 가족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네. 4대가 계시네. 강원도 산나물에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백덕산. 이 첩첩산 중에 산나물로 통풍을 이겨낸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산으로 올라가면 계시다 하는데, 야, 꽤 많이 올라왔어요 벌써. 와. 그런데 이때 어? 드디어 사람 발견.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찾았다, 찾았다. 산나물로 통풍을 이겨낸 박순원 씨.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물 뜯으러 왔다가. 나물 뜯으러 오셨다가요? 예, 여기 더덕 향기가 나서. 여기 있어요? 예, 바로 보여. 그래?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있네. 어디요? 지금 그럼 더덕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저 잡고 있는 중에서 여기 있잖아요. 어? 거기서 이 더덕 술을 한번 먹어보면. 예. 야생 더덕의 맛. 맞네. 이게 자연산인가요? 자연산. 아니, 그냥 아주 지원자, 순... 지원자. 야생. 이거 한번 캐볼까요, 우리? 네, 캐보시죠. 네. 덩굴을 자르면 흰 유액이 나오는 더덕은 약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와. 와. 이 자연산. 네. 야, 아우, 시다다. 예? 네?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네. 뇌두가 지금 엄청 많아요. 네. 여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왜 이렇게 많아? 여섯. 26? 10년은 이상 넘었죠, 지금? 20년. 더덕은 인삼처럼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위와 폐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무공해니까 그냥 까서 드셔. 시치 않아도. 흙도 약이에요, 흙도. 흙도요? 응. 얘들 따가지고 향기를 한번 약간 맡아볼게요. 와, 정말. 이런 공기, 이런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좋게 20년이 다 된 자연산 더덕을 지금 자, 건배. 자. 엄마야! 응? 향기와는 다르게 완전 쌉싸름이 확 들어오는데. 자연의 맛. 네. 당신에게서 더덕 향기가 나네. 아우. 응? 아우, 이 건강한 느낌. 더덕 향기가 그냥. 여기에 뭐가 보이는데? 이 풀숲에 뭐가 있다고요? 자, 좋은가? 어디서? 도대체 뭐예요? 산삼, 산삼. 산삼님 맞죠? 10만이들도 하늘에서 허락해야만 채취할 수 있다는 자연산 산삼을 발견했다고요? 이게 특종! 이 기가 나가야 돼, 이거. 천종! 산에 다니지만 처음 봤습니다. 처음. 이렇게 저 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천종 산삼. 희소 가치가 높은 만큼 그 몸값도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게다가 이게 어떻게 한 뿌리도 아니고 두 뿌리야. 와, 이거 봐. 어디가?
야. 나온다. 어머! 두 뿌리가 아니라 한 뿌리가 그렇게 나왔네. 한 뿌리가. 이야. 한 뿌리가 지금. 네. 쌍. 하나가 지금 머리로 두 개로 나온 거야. 이야. 빛깔도 얼마나 좋은 거야. 네? 빛깔도. 그 중에서도 줄기가 두 개, 뿌리가 하나인 천종산삼은 그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네. 이 산삼을 자주 캐시는 거예요? 아니요. 통풍이 있어서 네. 산에 자주 가진 못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통풍 진단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35 되던 해에 밤에 무척 아파요. 붓고 막 떨리고 큰 병원에 갔더니 통풍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손과 발에 변형까지 왔다고 합니다. 선다.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 튀어나온 네. 통풍에 그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아니 복숭아뼈가 엄청 크네. 네. 아이고 복숭아뼈 위에 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산 결정체가 여기 모여 있. 이거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수술로 제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요. 관절에 있는 거라서. 아, 그리고 네, 그 요산이 계속 그 술이나 그 육식을 하게 되면은 네. 계속 생성이 되니까. 통풍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발병률이 여성에 비해 10.4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아픈 고통은 자기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뭐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 어떻게? 것 같아요? 통풍 발작이 일어나면 대굴대굴 굴어야 돼. 그 정도예요? 그래요. 굉장히 아파요. 이빨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가족들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 내가 아파서 울으면 애들이 따라서 울었어. 아이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통풍의 통증에서 그를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좀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혹시 그러면 이 통풍을 이 산삼 드시고 여기 먹고 싶구만. 그 주인이시니까 우리 나눠서 먹읍시다. 이제 자. 아, 참, 이렇게 또, 참.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야, 이거 저, 세상에. 야, 이렇게 선뜻 내주신 우리 아버님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네. 야! 이 안에 산, 이 대한민국 산을 품었네. 산을 품었어. 네? 나도 윤택 씨하고 같이 먹으니까 나도 한번 구호 한번 해줘야겠다. 구호 한번. 네. 통풍아 가라. 어, 통풍아 가라. 면역력 증가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인삼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어떤 나물과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이제. 집으로 한번 가서 네. 예, 제가 좀 같이 좀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가시죠. 예, 예. 어디예요, 근데 대근요? 산을 쭉 내려가면 있어요. 네. 쭉 가봅시다. 자, 무슨 났으니까 네. 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집이 나오나 보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윤택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밭인가, 여기는? 아, 예, 예. 밭이요, 밭? 예. 예. 예? 곤드레 밭? 예, 이게 다 곤드레. 이게 다 곤드레예요? 예. 야생잽이야. 야생잽. 예, 예. 어? 아. 근데 이건 물이나 드세요, 이거. 물. 예. 아니,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약물. 약물. 아주, 예. 어떤 약물? 사실은 통풍에 예. 좋은 거예요. 통풍에 좋다는 이 약물의 정체는 바로 맹물? 통풍 환자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요? 통풍 환자는 물을 많이. 그러면 여기서 그럼 물을 많이 드셨어요? 네. 하루에 이거 2리터짜리 더. 한 개 더 먹고 더 먹어. 거의 6리터를 마셔요. 그
꾸준히 물을 섭취하면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 소변을 양이 많아지니까 요산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풍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네. 물맛 어때요? 좋죠? 물맛 좋죠. 밑으로 네, 올라온 거예요? 지하수. 지하수. 130m 안반. 130m 안반.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매일 섭취하는 것이 바로 이 곤드레 나물이라고 합니다. 어, 많이 따져. 많이는 그렇게 많이 네? 땄는데. 이걸로 저 곤드레 밥도 해 드시고 무침도 해 먹고 무침도 해 드시고 네. 식사를 하실 때 그럼 이런 것들 많이 드세요? 주로 곤드레? 이제 그런 거 먹죠. 주로? 네. 거의 주식이라는 주로. 얘기예요, 이런 네. 게. 산나물이 정말 나에게 건강, 그 특히 이제 통풍을 완화시키는 데는 많은 진짜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통풍으로 인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는 곤드레. 맛있는 곤드레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곤드레밥이요. 자. 아이고, 머리 얹으니까 나가네. 요거는 네. 참치. 참치. 네. 바다에 나는 참치가 아니라 산에 나는 취나물. 참자가 들어가면 좋아요. 참자. 네. 이 산나물은 아프시고 나서 좀 많이 드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나물에 대한 그 귀중함을 몰랐어요. 아하, 그런데 서구화된 네. 식습관 때문에 네. 이 산나물이 우리 몸에 그리 좋다는 걸 이제 아니, 서구화된 식단을 드셨단 말이에요? 아버님은? 고기만을 먹으면 서구화지. 아니, 얼굴은 너무 동양적인데, 어떻게 서구화된 걸 드셨어? 취나물은 항암 효과 외에도 혈액순환 개선과 관절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치도 뜯었으니까 이제 네. 나물 삶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 그래. 네, 요리. 네. 요리. 맛을 봐야 알죠, 이제. 그럼요. 건강해지셨는지. 네. 혹시 모를 식중독균과 잔여 농약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꼭 물에 데친 후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건질까요? 건질까요? 네. 아니, 근데 이런 걸 왜 자꾸 어머님이 마셔요? 아니, 근데 이거 기술. 어떤 기술? 이게 아, 그럼 삶는 기술이 있어야지. 저희, 저, 삶으면은 남기 맛이 없어요. 아니, 어머님. 통풍 왔을 때 귀를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잘못 드렸지. 처음부터 아주 딱 잡았어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산나물 밥상을 준비했던 아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야, 색깔 좋다 이거. 색깔 좋아. 근데 이제 이런 식단으로 이제 아버님이 네. 통풍을 이제 많이 이겨냈잖아요. 근데 이 식단 말고 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오기 전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없을까요? 좀? 병이 안 와야 되겠지만 왔을 때는 곤드레. 또 뭐 취나물, 곰치, 주로 여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 나는 야채를 먹고 나물을 먹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또 주로 말린 거, 묵나물 종류로 많이 먹고. 제철 산나물이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를 끓인 후 들기름으로 양념한 곤드레 나물을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얹습니다. 이렇게. 일반 밥보다 물을 적게 붓고 기름하고 소금하고 살짝 묻혀가지고 얹어서 밥만 하면 돼요. 곤드레 밥이 고소한 향을 내며 익어가는 동안 오늘의 마지막 요리 먹기 좋게 손질한 더덕을 고추장 양념으로 매콤하게 무치면 쌉싸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매력인 더덕 무침 완성. 단백질, 칼슘, 비타민 A 등이 풍부한 곤드레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쌀과 최고의 음식궁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미리 와 계셨구나. 어서오세요. 고기가 네. 다 입어갑니다. 아이고, 고기? 산에서 나는 고기요. 아, 그래요? 고기가 아주 잘 먹고 먹고 네. 싶어서 네. 이 산에 사는 고기를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지금 장아찌. 곰치장아찌. 곰치장아찌. 밤미나리. 밤미나리. 이거는? 이건 참치. 참치. 이거는? 고사리. 고사리. 전부 채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네? 그 워낙 네. 그 아팠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이게 자연스러운 정말 건강 밥상이 됐고. 왜 이렇게 건강해지시는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먹어보고. 자, 국부터 한번 저. 자, 이게 곤드레 된장국. 이야, 기가 막히구나. 근데. 예, 지금. 곤드레가. 향이 좋네. 그렇죠. 이거. 간장을 갖다가. 야, 간장을 갖다가. 예, 밥에다 넣어서 뜯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줄줄. 이거. 네. 어디 한 번. 아유, 고맙다.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생각 안 나시겠어요? 그래. 이 식생활을 이제 서서히 바꾸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안 아프다고 봐야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식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채식 위주의 식단이 통풍을 이겨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그 어느 시점부터는 아픈 횟수가 차차 줄어들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게 이 어떤 물과 산나물 이런 식습관을 바꾼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육회는 아무래도 퓨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채식 위주의 습관이 통풍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게 되면 통풍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조절로 목표로 하는 요산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약물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통풍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거 잘 참고 참고해야 돼.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떠나볼까요?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는 윤택 씨. 아유,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 저 지금 말이죠. 저 강원도 네, 대득봉 이 800고지 능선에 와 있는데요. 지형이 험해가지고 말이죠. 네,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저기 또 누가... 인적 없는 산 속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거기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장례삼 좀 캐고 있습니다. 장례삼이요? 예예. 예. 그 제가 그걸로 가봐도 될까요? 예예. 예. 네네. 여기 아, 지금 저 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거 무슨 예, 뭐? 이렇게 저 꽃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4952이네. 예예예. 예. 12년 됐다는 거잖아 이거. 예예. 예. 산삼에 이어 장례삼까지. 아이고 오늘 눈호강 제대로 하네요. 어머 나왔다. 야, 큰일 났다. 비가 안 와가지고 좀 가물어서 수분기가 좀 없습니다. 야. 장례삼은 깊은 산속에 씨를 뿌려 야생 상태로 재배한 산삼인데요. 자라는 환경이 까다롭고 약효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산삼 못지않게 귀하다네요. 먹어도 될까요? 네, 예. 와, 거침없이 막 드시네요. 예. 맞지? 향이 좋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예, 예, 여기 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예,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예. 예. 이쪽에는 저 어떤 저 약초나 나무들이 많아요? 두루. 예. 아, 고사리, 예. 고비. 시나물. 아, 시나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이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 예. 어이구야. 아니, 여기는 이렇게 숲인데, 여기는 그냥 아주 벌판이네요? 예, 여기가 이 두루. 지금 두루밭입니다. 두루밭이라고요? 예, 예. 두릅은 이른 봄에 새순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가을까지 두릅의 연한 순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릅을 이제 요렇게. 예. 예. 자르고 나서 나오는 여기 두릅을 이렇게 따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 두릅 나무는 꺾으면 계속 나와요? 이 속순을 따지 않으면은 네. 3일이면 또 이만큼 큽니다. 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크나. 그걸 따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따서 요 속에 조그만 거 남겨놓고 이렇게 예, 한 나무에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가지고 뭐 하루에도 뭐 몇 자루씩 꺾을 수 있습니다. 그 여기가 예. 그 원래 이 두릅이 많았던 곳이에요? 예, 여기 네. 철원에는 네. 산을 이렇게 깎아놓으면 심지 않아도 두릅살이 됩니다, 이렇게. 아, 자연적으로. 강원도 말이죠. 이 800고지, 이 산악지형에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두릅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릅만큼 지천에 널린 게 또 있다는데요. 여기 더덕이 많은가 보죠? 예, 예. 이렇게 산에 두릅밭 사이에 이렇게 예. 더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릅하고 더덕이랑.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야, 이거 아주 그냥 주먹만 하네, 아주. 1년 내내 드실 수 있겠어요? 잘만 보관하시면요. 아, 예, 예. 여기 있어요. 네. 던집니다. 네. 예. 오이쇼. 이야, 또 던지세요. 오이쇼. 어이샤샤샤, 이야, 두껍다. 그냥 지나가다 보이면 다 이렇게 좋은 거나 봐요. 아, 예, 네? 예. 아, 정말. 보기만 해도 그냥 신선합니다. 그냥 신선해요. 먹는 재미도 있고, 또 남한테 이렇게, 네. 예, 드시게끔 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 재미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보다도 튀김으로 해가지고 드리니까. 튀김요? 예예. 이따 한번 드셔보셔서 드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음식으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만 맛집 보러 가시죠. 예예. 네. 자, 그럼 요건 주머니 좀 넣어주시고요. 예예. 네네. 철원에서 맛볼 산나물밥상 벌써 기대되네요. 아유, 날씨가 많이 뜨겁네요. 예예. 아니, 철원은 좀 덜 더울 줄 알았는데 많이 덥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기도 있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집사람. 네, 아내분 되시고, 네, 어머님, 또. 장모님. 장모님. 네. 그리고 장모님의? 며느리. 며느리. 네. 할머니는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충청도. 충청도 뭐 어디요? 서산. 서산이요? 서산독이고, 홍성독이고. 홍성독이고? 아, 근데 어떻게 할까, 시집왔대요? 영감 쫓아서, 저기, 거기서, 네. 여기 살기 좋다 하고 오더라고 쫓아왔더니, 고생 집사하게. 진짜, 아, 엄마. 아니, 근데 이렇게 저, 예? 사위도 아주 멋진 사위들 모시고. 네, 예. 행복하세요? 네. 얼만큼? 이만큼. 이만큼? 나 무슨 짬 올라가네. 어휴, 많이 캤네. 더덕 잘생겼다. 아니, 근데 이렇게 농사 짓고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뭐, 그냥 힘들어도. 네. 음식 해준 거 보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다 식구들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식구도 먹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당이요? 농가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농가 맛집? 예. 네. 신선한 식재료를 바로 공급받아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요. 이거 다 예. 손질해서 농사 지어서 캐오고. 음식 손질이 당연히 예. 있어야 되고. 이거 지금 맛이 궁금해지네. 이러니까 또. 예? 3대가 운영하는 농가 맛집.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로지 3대 가족의 힘으로만 운영되는 이곳. 2대 호남 씨가 제대한 농작물로 명희 씨가 요리를 하고 3대인 아들 내외는 식당의 경영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육류보다.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옛날 맛이고 먹는 것이 옛날 거.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먹는 게 아주 기쁘고 즐거워. 친정 엄마가 차려준 그런 것 같아요. 맛있죠 뭘. 주방에 숨겨진 3대의 요리 비법 무엇일까요? 할머니 지금 하는 건 뭐예요? 그전엔 도라지로 튀김 했는데 네. 요즘에는 네. 장려삼을 많이 장려삼으로 이야 어디 이렇게 이거, 예. 엄마 야 밑반찬 하나도 대충 내오는 법이 없는데요. 특히 제철 산나물을 대접하기 위해 계절별로 다양한 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군요. 무침때에서는 소금하고 깨하고 들기름밖에 안 떠요. 들기름을 금방 따서 이제 며칠 먹고 또 짜고. 그러면 들기름이 훨씬 맛있어요. 그 깨도 이제 농사 지은 거니까 또 깨도 볶아서 오래 안 놔둬요. 이제 자주 볶아서 고기에서 이제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뜻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두릅. 3대 가족은 두릅을 색다르게 즐기기 위해 밥에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두릅은 따로 삶은 뒤 밥에 섞어줘야 그 향과 식감이 잘 살아난다고 합니다. 밥에도 이렇게 섞으면 밥도 이쁘고 신선하면서 또 이렇게 손님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 건강도 또 좋고 또 두릅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행복 가득 두릅밥 완성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게 이 튀김으로 변신을 한 거죠? 네, 예. 이게. 그런 걸 한번 제가. 맛있어요, 쌉싸름해도. 사장님. 드시나요? 열무? 이거는 곰치 맞네 역시 그 나물로만 네 나물로만 응?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세요 어. 아니 뭐 옆집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저기 농가 맛집에서 오셨죠 아, 농가 맛집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올해는 19개 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요 내년 예, 어느 정도 시청 아,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그 농가 맛집이 많이 늘어날 건가요? 2017년까지 네. 50개소 정도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네. 이용하든지 주변의 농산물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안전한 먹거리고 믿을 수 있는 예, 그런 식단을 제공한다고 많이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청정 강원도를 품은 건강밥상 대령이요. 오로지 대득봉에서 자란 먹거리로만 차려낸 자연밥상인데요. 건강은 물론 농가 소득도 책임지는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저희 했을 때 작은 뚝배기에 있는 강된장을 빌어서요. 여보요. 나무같이 곁들여서 주시는 거구나. 아, 그런 거예요? 이거 편이 참 좋으네요. 네? 이건 데친 거 호흡수장에다가 음식 소금치가 내가 좋아서 맛있다 우리 아저씨는 사놔서 금방 싱싱한 재료가 좋아서 맛있지 무슨 솜씨가 좋아서 맛있냐 서로 최고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요리를 못하면 맛이 없어요 어저께 손님도 그러시더라고 어머님 얘기시네 오늘 신선한 저 식재료 구겨주시느라고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솜씨, 어이구! 이야! 지푸는 이거! 이야, 감사합니다. 잘 먹고요. 우리 가족도 아주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꾹 눌러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합병증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 당뇨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당뇨의 합병증은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증 등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걸음을 걷지를 못하죠 말을 전혀 상대가 알아먹지 못하고 어여보세요 이런 정도 바다에서 시작된 제2의 인생. 당뇨를 이겨낸 보물이 바닷속에 있다. 아, 이게 바다의 곱슬. 다시마의 6배, 파래의 28배의 칼슘 함유. 풍부한 알긴산 성분은 수분을 흡수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웰빙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생김새가 아주 길어서 바다의 국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다의 천덕꾸러기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바다국수의 정체는? 나는 이것을 먹고 지금 혈당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20년째 당뇨와 투병 중인 강영두 씨입니다.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300, 400 올라갔다. 여수로 귀가를 하는 중인데 차가 한쪽으로 자꾸 쓸리고 정상적인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때 뇌경색이 온다는 예비 신호였대요. 당뇨 진단 후 오랜만에 뇌경색 발병. 뇌경색이 시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하고 진단을 받았어요. 당뇨 망막병증은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으로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른다는데 실명 원인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비록 한쪽 눈은 잃게 되었지만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강영두 씨.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연어장에는 하루에 마늘의 이름, 손지 이름을 500번씩 산에서 부르라 의사의 권유를 받고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등산했던 그 등산객이 처음에는 미쳤는가 봐야.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고 아주 할아버지 이제 음성이 좋아집니다. 말이 좋아집니다. 격려를 매일 해주니까 더 하고 싶죠. 그래서 800번씩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중천에 뜨고 슬슬 출출해질 시간인데요. 아, 피디 양바, 여름 별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더위에 지친 제작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 여름철 별미 하면 빠질 수 없는 시원한 냉면과 콩국수네요. 잘 먹겠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버님 이거 냉면 맛이긴 한데 면이 좀 다른데요? 이게 뭐예요? 바다의 국수. 바다의 국수요? 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냉면과 똑같은 생김새인데요. 나는 이것을 먹고 지금 혈당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국수라 불리는 이 면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다의 국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노력항에 가면 있습니다. 노력항에 가면 찾을 수 있다. 바다의 국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도착한 이곳. 안녕하세요. 예. 여기 가면 바다의 국수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바다의 국수가 뭐예요? 냉면같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어디 가야 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바다로 나가야죠. 바다로 나가면. 예. 보고 잡으면 같이 타시죠. 전남 지역의 바다에만 서식한다는 이것의 종체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아, 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한번 봐봅시다. 망망대해에 바다의 국수가 숨어 있다. 그런데 이때 바닷속에서 넘실대는 검은색 물체 발견. 과연 애타게 찾고 있는 바다의 국수가 맞을까요? 아, 다행히 있네요. 마치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는 기다란 해초. 정체가 무엇인가요? 아, 이게 바다의 국수 꼬스레기예요. 꼬시레기? 최대 2, 3미터까지 자란다는 꼬시레기는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볼 수 있는 남도 지역의 별미라고 하는데요. 곤충강목에는 소변을 배출하고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꼬시레기는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낮은 대신에 식이섬유라든지 칼슘, 철분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식이섬유인 알갠산이 체내 중금속, 또 과다한 지방,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칼륨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줘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꼬시레기는 우뭇과 서리와 함께 한천의 원료로도 사용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꼬시레기를 약초로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바다의 국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국수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면발이 일자로 뻗잖아요. 이 국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국수라고 그런 거예요. 바다의 국수는 길고 가느다란 생김새 때문에 붙은 별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길이를 자랑합니다. 꼬시레기의 주요 생산지는 어디인가요? 자학 일대, 이쪽에 그 안도 일대, 요 사이거든요. 요 사이인데 제일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자학 일대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초무침도 해서 드시고 그냥 우리 콩국수 해서 드시고 냉면도 해서 드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먹습니다. 꼬시레기를 하나를 만고 다시 찾은 제작진. 과연 바다의 국수를 제대로 찾은 걸까요? 아버님, 아버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 바다의 국수 이거 맞아요? 아주 귀한 걸 구해왔네. 이건 이 생체대로 보관한 게 아니라 염장을 해서 장기 저장을 해요. 그래놓고 음식을 해먹어야 돼요. 뭐 염장하시는 거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 보여주지. 아주 귀한 걸 구해왔으면 보여줄게. 들어갑시다. 네.
봄부터 초여름까지 제철이 짧은 꼬시래기를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95도 정도 끓인 물에 10초 정도 담갔다가 색깔이 파랗게 변하면 찬물에 세척해서 물기를 뺀 다음 소금 염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꼬시래기는 뜨거운 물에 데치면 붉은색을 띠는 색소인 피코피린이 파괴되고 녹색을 띠는 색소인 클로로필만 남는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색이 확 달라졌죠? 이렇게 데친 꼬시래기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이 선택 그대로 냉면이나 국수의 사리로 사용하면 다이어트에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르면 고운 소금을 충분히 넣고 버무려야 한다는데요.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키면 1년 내내 복용할 수 있는 염장 꼬시래기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혈당이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5월달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다는 의사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오는 강영두 씨. 내가 꼬시래기를 먹고 당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보여줄게. 당뇨합병증인 녹내장과 백내장이 더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혈당 관리가 필수라는데요. 과연 혈당 유지는 잘 되고 있을까요? 109. 혈당 수치 109. 꾸준히 관리한 보람이 있네요. 인도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꼬시래기 추출물이 혈당 수치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야. 황 사장, 오랜만이지. 왔는가? 잘 지냈는가? 고맙네. 아이고, 참 얼굴 보기 힘드네, 정말로. 뭐냐? 어떤 사연이신 거예요? 애프터 이 한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너무너무 친한 친구요. 그런데 이걸 년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니까 활동할 정도도 어려울 정도가 그렇게 됐지. 활동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만치 돼서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나로서는 최고 반갑지. 이맘때의 남대에서는 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꼬시래기. 영두 씨를 위해 오랜 친구의 가족이 두 팔 걷고 나섰는데요. 물에 보관하기 위해서 염장을 해놓은 꼬시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씻어서 한 찬물에 2, 30분 정도 담궜다가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치면 연기가 다 빠지거든요. 그때부터 요리해서 드시면 돼요. 과연 꼬시래기를 이용한 건강식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꼬시래기 밥을 할 건데요. 그 꼬시래기를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이게 흐물흐물거려서 드실 수가 없거든요. 꼬시래기는 오래 삶거나 익히면 특유의 점액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만 익혀 먹는 것이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살짝 데친 꼬시래기를 올린 뒤 양념을 곁들이면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꼬시래기 밥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영두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꼬시래기 요리인데요. 꼬시래기 홍어 매운탕을 끓이고 있는데요. 홍어하고 돼지고기하고 콩나물 넣어서 맨 나중에 꼬시래기를 넣어서 먹는 음식이거든요. 홍어뼈와 돼지고기를 우려낸 육수에 홍어살과 꼬시래기를 올려 살짝 끓여주면 밥도둑 매운탕이 완성됩니다. 홍조류인 꼬시래기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알긴산이 풍부해서 중금속이나 체내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어서 생선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영양적으로 아주 잘 어울리고요. 또 생선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도 합니다. 정해져 있는 1일 권장 섭취량은 없지만 꼬시래기에는 요오드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갑상선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또는 평소에 좀 장이 약해서 설사를 잘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록달록한 빛깔의 채소가 듬뿍. 이번엔 어떤 요리인가요? 꼬시래기 무침인데요. 흔히들 되게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 각종 야채를 넣고 초고추장에다가 버무려서 드시는 거예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 더위에 달아난 입맛도 돌아온다는 꼬시래기 무침입니다. 오랜 친구의 방문으로 더욱 뜻깊은 시간. 강영두 씨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는 꼬시래기 건강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손 크다잉. 먼 밥을 이렇게 많이 담았다.
영두 씨에게는 꼬시래기가 특별한 의미라는데요. 내 혈당을 조절해주고 또 녹내장, 백내장을 확산 안 되게 해주는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다. 춘초. 아이 친구, 앞으로 이 음식이 고스레기가 바다에서 주는 해초로서는 최고 자네한테는 건강에 맞는 것 같고, 그러니 앞으로 계속 잘 먹고 건강해서 앞으로 종종 우리 집 놀러도 많이 오시고.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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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란 꼬시래기처럼 두 분 우정도 오래오래 지키세요. 한적한 마을을 들썩거리게 하는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간단히 만들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발명하신 거군요. 아 발명하신 거예요. 예,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냥 특허도 되셨어요? 아니요, 특허는 어? 아니고. 그럼 돈이 그냥 안 되는데? 장작하는 거세요? 아니요, 내가 쓸 겁니다. 어머, 이것도 어? 뭐야? 물찌개입니다, 물찌개. 하나는 앞에다 걸고 또 하나는 뒤에다 걸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면 지게인데. 예. 그러면 물을 갖고 담아 다녀도 물이 안 쏟아지고 아~ 아실 수 없습니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생활의 지혜가 넘치는 이 남자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아버님 발명가세요? 발명가는 아니고요. 직업은 미꾸라지 키우는 미꾸라지 아빠입니다. 논에서 미꾸라지를 키우는 유영열 씨.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을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뭐가 자꾸 올라오는데? 우와, 올라와요 저기. 비 오는 것 같아요. 물방울 지금 막 떨어지는 것처럼 툭툭툭툭해요. 막. 끝에서 뻥뻥 올라오는 게. 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붕어 같아. 붕어 붕어. 뭐가 그런데 한번 잡아볼게요. 얘네들이 뭐. 애들이 좀. 이렇게 하면 그냥 잡혀요? 먼지 알았다. 먼지 알았다. 미꾸라지. 미꾸라지예요? 장어 아니고?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미꾸라지. 이야. 아 그래서 미꾸라지. 아 한 마리만. 한 마리 먼저요? 미꾸라지는 물의 흐름이 느리고 미생물이 풍부한 물에서 잘 자라는데요. 수질 정화를 위한 발효액 공급으로 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라는 걸 주면은 얼마를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확인이 안 돼서. 예, 그리고 먹는 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을 쓰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고기살은 거의 다 부상입니다. 그럼 얘네는 밥 먹을 때만 올라와요? 예,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귀한 걸음 하셨네. 바깥 구경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요 안에 총 몇 마리인지 모르시죠? 예, 보통 한 수십만 마리 되죠. 그러면 몇 칸 있는 거예요? 여섯 칸. 그러면 수십만 마리요. 수백만 마리. 그렇죠. 수백만 마리에 요만큼 들고 가면 얼마예요? 이것도 뭐 벌써 한 2만 원을 치는 되지. 아 이게 2만 원이에요? 예. 2만 원이 지금 1000번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그러면 한 마리에 얼마나 할까요? 한 마리에? 예, 네, 한 마리에. 한 마리에 얼마 정도 친다? 모르긴 해도 아마 한 200원 정도 가지 않을까요? 아, 한 마리에 200원이요? 치워요. 한 마리에 200원인 미꾸라지가 약 180만 마리, 자산가치 3억 6천만 원 추정. 거기서 나온 수익에 의해서 자녀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우리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건강하게 키우는 비결은 바로 논에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바닥에서 뭔가를 퍼내는 유양열 씨. 이렇게 곰을 뿌려야지만 이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뻘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기 몸을 소독 정화를 합니다. 그 이 안에서 영양분도 혹시 섭취하나요? 그럼요. 야, 그러니까 이 뻘이 아주 필수네요. 얘네들 예. 키우려면. 자, 하나 가득 잡아 올려라. 올려라. 여기야. 이게 시잡아서.
흙 속의 영양분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란 미꾸라지. 보기만 해도 기운이 넘치는데요. 어기야 디어 차, 어기야 디야, 어기야 차, 미꾸라지를 잡았네. 잡았네. 저희 잘 잡은 거 맞아요? 좋은 놈으로? 네, 좋은 놈 잘 잡았습니다. 어떤 미꾸라지가 좋은 미꾸라지예요? 첫째는 살이 통통하고, 일단 살이 통통. 살이 통통하고, 크기가 조금 어느 정도 커요. 약효능도 있고, 맛도 있고. 아이고, 얘네들다. 얘네들 좀 뭐 암수가 있어요? 예, 당연히 있죠. 어떤 게 아프시고, 어떤 게 똑같으세요? 요거는 진짜 지금 암놈입니다. 아, 뭐 보고요? 암놈은 이렇게 큰 것은 거의 다 암놈이고, 큰 놈은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날씬한 것은 여기 지금 노란 거 이것 놈입니다. 이것은 낡고 날씬한 게 잘생겼네. 잘생겼네. 수컷은 지느러미 끝이 뾰족하고 색이 진하며 암컷은 끝이 둥글고 색이 연한 편입니다. 여기 벌써 그냥 미끈미끈하고요. 네. 끈적끈적한 이렇게 진액이 얘네들 몸에서 막 나왔어요. 여기 손에 거품도 막 생겼어요. 그 진액에 콘도르이치 황산이란 물질로서 고개 보약 성분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드실 때 미끈미끈한 걸 먹어야 그게 보약 건강한 겁니다. 저희 어릴 때는 시골에 이런 데 농가에 막 부직부직하면 미꾸라지가 막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미꾸라지가 나오고 이만큼씩 잡았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번식이 안 되니까 인공으로다가 인공 부활해서 새끼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키우고 라는 건 내 담당이고 이제 또 부화시키는 전문가는 우리 집에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집에 또 전문가를 만나보러 가요. 집에 계시니까 집사람이신가? 아, 그런 거예요? 어머.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가. 아, 안녕하세요. 집사람 전문가. 이제 주사 먹고 하는 우리 전문가입니다. 주사를 놔야 돼요? 부활하려면? 네. 말은 언제나 갖고 있는데. 언제나 갖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자기 스스로 낳기가 어려울 때는 인위적으로 이런 배란 촉진제 약을 이렇게 주사를 하면은 24시간 안에 배가 불러서 알을 낳습니다. 미꾸라지 암컷의 성숙란을 확보하고 그 위에 수컷의 정액을 추출해 부드럽게 섞어 수정시켜주면 인공 부화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혼자하실 때부터 좋으시죠? 아이고 좋지. 주사 놓는 거면 이런 게 섬세한 손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자분이 하는 것보다는 해보니까 제가 견디길 잘했다. 네. 이건 그럼 어머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사람이 더 잘합니다. 인정? 사장입니다. 아, 이쪽이 사장님이시구나. 근데 그럼 원래도 미꾸라지를 키우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사진 일을 아, 진짜로요? 젊은 시절 좋아했던 사진을 30년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유양년 씨. 하지만 신장암 진단을 받고 카메라를 손에서 놓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암으로서 콩팥을 하나 떼어냈어요. 유양열 씨가 귀농을 결심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건강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건강상 문제로 시골에 가서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내려오게 됐고 내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건강한 먹거리를 내가 먹으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긴 어디예요? 어제 태어난 애들을 보러 갈 겁니다. 어제 태어났어요? 네. 그럼 신생아실? 예. 신생아실입니다. 신생아실. 어머, 그 새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와! 까먹. 아, 이게 새끼예요? 뭐 이렇게 조금해요? 금방 태어나서 머리카락 같아요. 알파리 같이. 예, 먼지처럼 먼지 쫙 깔아놓은 것 같은 게 이게 금방 태어난 애기들입니다. 여기 날짜가 써있잖아요. 아, 써있네요. 예, 6월 6일생. 와, 여기는 5월생이에요. 예. 5월 29일생. 그래서 요거 우와! 아, 진짜 너무 같아! 아, 아무리 봐도 멸치 아닌 월생인데. 날 때도 이렇게 좀 이런 상급수?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1급수. 깨끗한데요?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는 상급수가 될 수 있도록 수질 정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왜 까만 거를 덮어놓는 거예요? 직사광선을 조이면은 미꾸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차각막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와. 근데 왠지 이거 느낌이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버님이 만들 잡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집 자체를 지으신 것 같아요. 느낌 이렇게 또르르 나르면은 한 번에 그냥 저 끝에까지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됐으면 다시 덮어놓고 그래서 끊은 겁니다. 미꾸라지 치열을 위해 하루 4번 자연식 먹이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밥이 어디서, 아, 여기서 지금 밥이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물이 싹 이렇게 나와. 밥에 무슨 폭포처럼 내려와요. 작은 것 하나까지 아이디어를 더해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함은 더했습니다. 뭔가 착 걸려 그냥 이렇게. 요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예, 요 나사가 조금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걸리라고. 이야, 요게 이렇게 비었으니까 아이고. 어,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근데. 근데 이거는 부화도 쉽고 키우기도 아주 쉽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만 마리씩 막 생기는데. 지가 막 나고. 근데 이 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폐사가 나면은 집단 폐사라고 관절이 안 맞으면은 집단 한꺼번에 다? 예. 혹시 그런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수도 없이 많았죠. 진짜고요? 농사 경험이 전혀 없었던 유양열 씨. 도전정신 하나로 무작정 미꾸라지 농장을 시작했는데요. 3년간 수입 한 푼 없이 노력했지만 서투른 물관리로 인해 미꾸라지가 전부 죽게 됩니다. 처음에 내려와서는 한 달 만에 10kg가 빠지더라고요. 집에 있는 돈도 다 까먹고 애들 결혼을 시켜야 되고 참 힘들었어요. 말로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하겠어요. 남자가 못 벌지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지 제가 혼자 벌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폐사 원인은 첫째는 건강한 먹을 것을 주지 못했고 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딛고 이제는 안정적인 농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예요? 이야, 이게 이제 그 아이고. 일급수 같은 단급수 물을 만드는 우와. 비법의 재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따르고 미생물을 따르고 나라 여기 당미지라는 건데 이 조청처럼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렇네요. 약간 엿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엿. 이 쓰레박지 생긴 것처럼 생긴 것도 아버님이 만드신 것. 근데 이게 일반 바가지보다 쓰기가 엄청 편합니다. 뭔가 떼서 붙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쥐고 뿌리면은 네. 멀리 골고루 뿌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일반 바가지 가지 뿌리면 골고루 못 뿌려요. 힘이 많이 들고 이건 힘 안 들이고 쫙쫙 나갑니다. 바가지가 없어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버님이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걸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물하고 이제 다시 섞어져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네 매주 발효하는 것처럼 여기가 발효가 되면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암모니아나 질산이나 아질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이런 재료로 천연 재료로 쓴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뿌리는 이게 진짜 바가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요? 어머. 이게 좀 깊숙이 들어가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손잡이가 이거 딱. 이렇게 하면은 그쵸. 항생제 안 쓰고 고기를 키울 수 있어요. 약간 예쁘죠. 무농약 농촌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럼요. 아, 근데 이거 들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무슨 냄새. 그죠? 거품 뽀글뽀글한 건 점액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저 장어도 아니고 미끄러지게 먹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구워 먹으면 진짜 맛납니다. 염려 없고 칼슘 많고 기름이 여기서 자 이제 이것을 한번 넣어봅시다. 고구마 고구마 자 한번은 아니 우리 작은 생선 같은 거에 통으로 구워가지고 먹잖아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 살이 조금 더 부드럽고 이렇게 동그래서 그런지 오동통하니 진짜 맛있어요. 이거 튀김 한번 드셔보세요. 미꾸라지를 뜨거운 물에 데친 다음 밀가루를 묻혀 튀겨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미꾸라지 튀김 완성! 칼슘이 워낙 많거든요.
우유의 10배예요. 이게 오, 10마리예요? 네. 이게 미꾸라지 알이, 알이 톡톡톡톡 씹히는 게 또 굉장히 고소한데요? 네. 미꾸라지 굵은 거는 뼈가 없으다는 건 편견이고. 그러니까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알하고 이 내장, 난소 이런 것까지 통째로 드시기 때문에 시력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 눈에도 네. 좋아요? 어쩌지? 봄철 영양식으로 이만한 음식이 없죠. 꾸라지는 살아본데요. 엄마가 이런 거 못 먹어. 이런 게 안 통하는구나. 더위에 지치고 일에 지친 이들의 기력을 돋우는 추어탕 한 그릇. 저 좋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요 미꾸라지가 네.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미꾸라지는 건강이다. 어? 야! 맞아요. 맞아요. 이걸 먹음으로 네. 인해서 이뻐지지, 건강해지지, 침 좋아지지,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꾸라지로 몸도 건강해지고 어머님 아버님 재정도 건강해지고. 아니요, 그렇지. 그러네요. 얼굴이 다 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꾸라지다. 돌시고 미꾸라지 건강한 식품이라 물 말고 양평 땅에 미꾸라지 부자가 되겠구나. 얼추고 좋다 미꾸라지가 좋지. 우리도 얼렁덜렁 건강하게 삽시다. 저희가 지나온 길을 혹시 지금 보셨는지요? 아, 저희가 이렇게 험난한 길을 다니면서 이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저희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